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어떠세요? 높은 일조와 강수량의 고산지 커피 농장에서 자연이 키워낸 강한 바디감과 스모크한 향의 중후한 맛.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과테말라 안티구아.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익명사연 되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르 좋아요. 무식 장르는 참 다양하고 참 신비로울 때가 많죠. 연애할 때 남편에게 본인이 3대 독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까짓 게 뭐 대수인가 싶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참 좋아요. 왠지 첫 줄이 모든 걸 말해주는 그러니까 것 같아. 우리 다 알겠죠. 아, 대수였구나. 다 느낄 수 있죠. 경주 김씨일 때만 빼고 말이죠. 뭐 이런. 남편이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의 소식은 전혀 모르고 지냈다고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공무원을 통해 알게 됐을 정도로 친가 친척들과 교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괴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님께서는 그 집안 말만 꺼내도 칠색팔색 하신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나니 시어머니께서는 땡땡이가 3대 독자다라며 당신 아들이 귀한 자식임을 끊임없이 어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릴 땐 이걸 이해를 못했죠. 네. 아니, 배우자가 싫다면서 그 자식의 이런 성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해. 어릴 땐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의 자식이잖아요. 네. 아, 땡땡이 할아버지가 박정희 시절 아주 잘 나가는 장군이셨는데 얘를 그렇게 이뻐하셨단다 부터 시작해서 높은 확률로 쿠데타 범죄자죠. 공범 혹은 종범. 그렇죠. 네. 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들을 데리고 대전 국립묘지에 계신 시할아버지께 인사도 드리라고 하셨지요. 그 집안 말만 꺼내도 질색팔색 하신다더니 시할아버지께 그 집안과 연은 끊었다면서 위대하신 할아버지를 자꾸 소환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내 하며 넘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도가 지나쳐서 3대 독자에게 믹서기로 주스를 갈아줬다며 화를 내시는 수준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 이게 무슨 도가 지나쳐서 3대 독자를 믹서기로 갈았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도가 지나치죠. 아, 그리고 사실 그러면 그러고 화를 내면 어머니가 아니죠. 그건 이웃이죠. 어머니는 울어야지. 지금 아들이 갈렸는데 이건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사우스 파크의 명장면이죠. 아, 그렇죠. 네, 네 아버지를 먹여버리겠어. 뒤에 말이 사실은 그 맥락에서 말하니까 더 웃기네요. 손으로 직접 강판에 갈아줘야 하는데. 3대 독자는 믹서기로 갈아야지 말고 그것은 이제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트레디셔널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찔러랑 비슷한 거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안 했다. 우리 때는 극한의 고통을 맛보기 위해서 강판으로 직접 갈았다. 이건 3대 독자를. 이건 레지던트 이블에도 나오지 않을 아주 참신한 잔인함입니다. 누구나의 집엔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성역할 때면 어머니들이 주로 살림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다 킹스맨처럼 다 알고 있는 거죠. 살림하는 사람들은 지붕을 이렇게 열면은 반대편이 강판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바로 주스가 돼주고. 그건 믹서고 강판. 슬레이트판 같은 거를 열면은 강판이 돼서 이렇게 사람을 갈 수 있게끔 돼 있었다. 그럼 주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저 패티. 그래서 그렇게 햄버거를 떡산족이 되었다. 떡갈비가 되었다. 전설 같은 이야기. 지난번에도 제가 뭐라 그랬더라. 그래서 너비아니가 되었다. 너비아니는 좀 다르죠. 아무튼 다진 고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쯤 되니 저도 이놈의 3대 독자를 반품하고 싶은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나저나 얼마 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가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지금 믹서기로 주스 갈아줘서 갈아줬다. 손으로 직접 강판으로 갈아줘야지 왜 과일 주스를 믹서기에 그런 가냐, 이런 얘기를 봐요. 실제로 들었다는 얘기죠. 네. 와우. 불운하네요. 이건 인정해야겠네요.
그나저나 얼마 전에 남편과 TV를 보는데 올림픽 골프 중계가 한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큰아버지가 골프 선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죠. 컸다는 얘기죠? My big father. My great father를 이제 우리 올드맨이 휴지 큰아버지가 어딨어? 3대 독자인데. Great father를 지금 잘못 번역한 걸 수도 있다. 큰 아버지가 골프 선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알려진 골퍼는 아니었지만 프로였다나? 물음표. 저. 아니, 근데, 오빠 너 3대 독자라며? 남편. 3대 독자인데 어떻게 큰 아버지가 계셔? 남편. 이거야말로 취한 말투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 제정신으로 이게. 그러니까 아니면 굉장히 맑게 말해 보세요 그냥. 그냥. 몰라. 엄마가 3대 독재래서 그런 줄 알았지. 잘한다. 약간 비음을 섞어야 됩니다. 멍청할 때는. 그럼 사과 씹는 소리 같은 걸 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판으로 갈아서 과육이 살아 있거든요. 입으로 떠먹여졌거든요. 몰라. 엄마가 3대 독자라서 그런 줄 알았지,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네 글자 중에서 참인 건 자밖에 없잖아요. 3대 독은 어디 간 거야? 점점점. 3대 독자라는 말이 그냥 귀한 아들을. 야, 이거 3대 독자임을 금일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말해. 금요일날 귀한 아들이라는 걸 말해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 비슷한 거군요. 야. 아니, 최근에 트위터에서 금일이 굉장히 그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네, 어떤 실제 이제 말 그대로 아, 그 월요일날 금일 중이라 해놓고 금일 중까지 5일 뒤에 아니 무슨 요즘 학생들이 리포트를 금일 중에 내야 된다고 했더니 뭐 금요일까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교수님한테 따졌다라는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다음 달이라 그러고 2월이라고 말했는데 그거 아니고 2월이라고 누가 교정해줬다고. 그게 이제 와우 February 말면서 1월에 말했으면 참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9월에 집 계약했는데 2월에 잔금 치르라고 하면 와 2월까지 시간을 주는구나 말까 이거. 아무튼 3대 독자라는 말이 그냥 귀한 아들을 가리키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니 똑같은 네 글자인데 뭐하러 그럼 귀한 아들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았을까요? 금지옥엽은 그러면 아 그거는 새 위에 남자가 없어 뭐 약간 이렇게 반대로 알고 있고 아 그 남자의 이름이 엽으로 끝나서 이승엽 같은 걸로. 아이고, 확인차 다시 물어보니 독자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구독자 아니야. 서브스크라이버. 그 넷플릭스 보고. 사실은 형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좋아한다고 이거를. 아, 근데 구독자 중에 최고를 3대 독자라고. 아버지랑 아빠랑 다 넷플릭스를 보면 3대 구독자죠. 아니 그 오칸돌 씨 진짜 팬이에요. 저 3대 독자예요.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세계 3대 독자가 내가. Big fan of you 이런 거. Biggest fan. 아, biggest. Three of world. I believe I am three best subscribers of you. 나는 내가 당신의 3대 독자라고 믿습니다. 이 무지를 어쩌죠? 어머님도 똑같이 그리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 맞다. 그렇죠. 어머니가 분명히 3대 독자다. 3대 독자다. 아니면 그 집안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넷플릭스를 본다니까 비밀. 사실 큰아버지는 입양된 자식이었다거나 안형의 서사처럼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아, 근데 높은 확률로 이제 그쵸. 3대 독자, 이 큰아버지가 실제 그 진짜 뭐 아빠의 친형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시대는 또 흔하게 그런 일이 좀 있었으니까. 아, 네,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입양도 어떠한 가족사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혹은 그 재혼 가정이 이걸 부르는 걸 다르게 하거나.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아이들에게 그걸 잘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뭐 삼촌, 뭐 큰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맞아요. 관계를 그 섣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아저씨로 퉁치고. 네, 그런 분들이 몇몇 있죠. 우리 인생사에는 한 명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빌런처럼. 혹은 뭐 이제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은 존재들이 가끔 있었을 수는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요즘 폭염에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인데 안영유형 부디 시베리아 날씨 요정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이 정도면 익명으로 뽑을 만하죠. 그럼요. 네. 아, 근데 정말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몰라. 엄마가 3대 독자라서 그런 줄 알았지. 제가 집에서 가끔 몰라 이러면 혼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되게 늘 억울했어요. 지난 9년간. 아니 몰라서 모른다고 했는데 왜 혼을 낸단 말인가. 왜냐면 모르는 네가 존나 싫은 거지. 근데 알려고 노력해야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 지점이 있어요. 모른다라는 말을 모른다라는 말을 되게 순수하게 할 때 세상이 이렇게 그 하얗게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아, 이걸 아니, 어디서부터 아니 핵발전소 누출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모른다는 게 낫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둘 다 틀리고 네. 공부를 해서 답을 하는 게 맞다. 그래 이게 에디터 나왔어요. 네, 에디터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위어드했던 게 네 맞아요. 이거 에디터가 추천한 사연이에요. 어머니가 나의 예비 배우자한테 나를 귀한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를 듣고 있는 것도 되게 위어드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아 저는 듣고 있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불과 몇 년 차인데도 그 종종 저는 에디터하고 저하고 세대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이런 새끼 많이 봤어 나는. 이런 새끼 꽤 있었어. 우리 애는 귀한 아들이야 라는 거를 고개를 주워거리면서 듣고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아, 그럼 알 수 있어요. 귀한 아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아들이란 말인가 보다. 어떤 보통 명사. 아니, 그러면, 네, 저도 귀한 딸이에요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분은. 그래, 내 여자친구도 참 귀한 딸이지. 근데 참 그 내 동료야. 귀한 아들의 근거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뻐했다잖아요. 그 옛날에 무슨 토탈 뭐였죠? 토탈리콜이었나요? 그 서로 상처 자랑하듯이 네. 얼마나 나쁜 사람이 나를 이뻐했는지를 이제 자랑해야죠.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세계 3대 구독자 중 한 분과 살고 있는 분의 네. 사연이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유파 씨의 3대 독자. 익명 씨.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요파 씨의 3대 독자 뭐 심리했을 지도 있고 누구도 누구 거였지만 한 분은 분명히 익명입니다. 익명이라는 커다란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의 네. 사연. 저희는 당신을 믿어요. 네. 3대 독자 중 하나예요. 당신은.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